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릴라이에서 저스틴 역할을 맡은 홍기범이라고 합니다. 가족이요. 가족. 저희 아빠 너무 소중하고 저희 형이요. 너무 다 소중해요. 앨리스. 부끄러워. 그러니까 인간 홍기범이랑 저스틴이랑 닮은 점은요, 그냥 계획적이다. 이거 하나 말고는 전혀 닮은 게 없는 것 같고요. 너무 나쁜 놈이죠. 너무 나빠요. 얘가 열등감과 뭔가 이 부정적인 그걸로 가득 차서 저는 너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라. 미안한데 나는 얼굴 많이 보거든. 이쁜 애들만 나한테 말 걸어줘. 아, 진짜 부끄러워. 리온, 하, 리온. 얘기도 꺼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뭐, 잘 살아라. 뭐, 어떻게 되겠지. 악역?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을 품고 있는 캐릭터를 할 때는 뭔가 모티브를 삼으려고 좀 많이 하거든요. 다른 어떤 작품에서라던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막 재벌집 막 엄청 부자들, 그 중에서 또 아들은 그 아들은 엄청 버릇없고 뭔가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같고 엄청 재수없게 보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난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는데 하는 거만함, 그리고 그 태도를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 홍기범으로서는 이제 입꼬리랑 좀 잘 웃는다? 아, 너무 겹치나? 아무튼 웃는 상이다? 웃는 상이다? 그리고 배려심이 그래도 좀 남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려는 마음이 좀 크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경쟁심이 좀 강하다?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스틴으로서는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역할의 신혁수입니다.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냥 식빵에 그냥 우유랑 같이 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바른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충실히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아, 저스틴과는 비슷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 평범한 학생? 저만의 루틴이긴 한데 남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목을 좀 많이 풀고 이제 목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풀거든요. 무대 오르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항상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혁수로서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제 저스틴으로서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못 친해질 것 같아요. 저스틴으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 리온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고 저보다 뭔가 부족한 얘인데 저보다 높이 있다라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도 이제 리온을 좋아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저스틴이 엄청나게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었을 것이고 모든 시작 발단 자체가 저스틴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약을 구해다 준 것도 약간 저스틴의 이
최후의 이 상황들을 조금 미리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뭔가 그래서 윌리아는 그냥 진짜 딱 제일 쓰기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수 저스틴, 뭐 기범 저스틴도 있지만 많이 많이 그냥 일라이 공연 자체를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저스틴의 캐릭터에 대해서 몰입해서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무슨 걱정이야? 정 안 되면 기부금 좀 더 내면 되니까 일라이 보러 와. 안녕.